식품인데, 이거 먹고 효과 본 사람이 많다고 해서, 이거라도 언니한테 주고 싶어서요. 알았어요.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. 그럼. 저기, 언니, 좀 어때요? 많이 힘들어 하나요? 네. 그럴 거예요. 많이 힘들 거예요. 저기, 제 언니랑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, 아니, 저기, 안 되면 통화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. 아저씨, 아저씨 미안한데요. 우리 가족도 시간이 없어요. 우리도 언니 볼 시간이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오빠도 가게 안 나가고, 성준이하고 마리도 어린 집안 가고 집에서 놀아요. 그렇군요. 미안해, 아저씨. 이약 언니한테 아저씨가 주셨다고 꼭 전할게요. 알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. 언니, 네가 저번에 언니 화보 찍었던 잡지인데요. 알았어. 언니 왜 그래요? 분장실에서도 내내 시무룩하게 있더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. 사모님 때문에요? 커피 내놔봐. 네? 그런데 왜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? 없기는. 다들 일하러 나갔으니까 없지. 치, 보도국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론데요? 그래도 이놈아, 여기서 대한민국 중요한 뉴스는 다 나가. 근데 오늘 웬일이야? 치. 엄마 때문에요. 엄마가 왜? 엄마가 이제는 제가 미우신가 봐요. 무슨 소리야? 아까 아침에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. 아무래도 난 정말 주온 아이인 거 같아. 아니지, 들어온 아이지. 허허, 근데 이놈이. 아, 엄마 정말 이상하시단 말이에요. 요새 조그만 일에도 막 신경질 내시고 짜증 내시고 소리 지르고 그러신단 말이에요. 제가 오죽하면 녹화 끝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아빠를 찾아왔겠어요? 아빠, 저 요새 진짜 엄마한테 구박당하면서 살거든요? 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. 네? 엄마가 요새 고민이 있어서 그래. 무슨 고민이야? 그건 어른들 일이야. 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. 그래도. 어른들한테는 어른들 문제가 있어. 니들한테는 니들 문제가 있고. 그건 인정해주고 좀 기다려줘.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. 엄마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지 않니? 어? 은지야. 국장님. 저기 본부장님께서 뵙자고 하시는데요. 어, 그래. 알았어. 은지야. 가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릴래? 오늘 아빠랑 같이 엄마 불러내서 저녁 먹고 들어가자. 엄마 우울한 기분도 좀 풀어주고 말이야. 응? 네, 알았어요. 다녀오세요, 아빠. 가자고.
무지하게 어질러놨구만.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요. 응? 그럼 그렇지. 내 이 사람 책상인 줄 알았다니까. 세상에 지저분하기는. 이러니까 여태 애인도 없이 후주근하게 다니는 거야. 이 뭐야? 2시에 용산경찰서? 이놈의 용산경찰서는 맨날 가. 4일에는 경찰청장 인터뷰? 우와, 그렇게 안 봤는데 무지 높은 사람들이랑 만나는구만. 15일에는 후배 김창식 결혼식? 아이고, 자기도 장가 못 가면서 후배 결혼식에는 왜 또 가냐고요, 쪽팔리게. 정신 좀 차리세요, 송선품 기자님. 뭐 하시는 거예요? 남의 자리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. 저기 내놔요. 은지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춤이 있어요. 저기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저 그러니까 나중에 은지 씨도 은지 씨 일기장 가져와요. 네? 어디까지 봤어요? 나도 은지 씨 일기장 좀 봐야겠네. 응? 아무리 그래도 정말 웃기는 춤이야. 응? 그러니까 책상 정리를 잘하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.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봤어요? 하도 책상이 지저분해서 내가 정리 좀 해주려고 하다가 심심해서 그랬어요. 미안해요. 아휴, 내가 할 말이 없어요, 할 말이. 근데 여기 왜 왔어요? 아빠 보러 왔어요. 애예요? 아빠 회사에 놀러 오게? 어디 가요? 취재 갑니다. 왜요? 사람을 불렀으면 말을 해요. 저기,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? 예?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할 일이 좀 없거든요. 집에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. 아빠는 기다리라고 하셔놓고는 지금 2시간째 안 오시고요. 뭐 중요한 취재 아니면 방해 안 할 테니까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? 네? 저, 그래서 사기를 어떻게 당하신 겁니까? 애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